안녕하세요. 서울신문 독자 여러분. 저는 연기자 이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미는 예전에 같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서 낯설지 않은 존재인데 화정 언니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의지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스태프들이 보기에 제가 또리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캐스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저한테 주어진 몸을 좀 아프지 않게끔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골라서 지금 하는 편인데 요즘은 사이클, 필라테스,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골프도 치고 19층 계단을 오르려면 코어에 복근에 힘이 있어야 돼요. 하체 근력 운동에 가장 돈이 들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1, 2년 받아온 오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짝으로 갖다 놓고 마실 것 같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술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엄마 병간호 하면서 병간호만 너무 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지칠 것 같아서 하나 고른 운동이 골프였어요. 골프를 한번 나가면 5시간, 6시간, 7시간은 운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제가 시간을 투자하기가 딱 좋은 그런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미션들이 있었어요. 귀찮아도 해야 된다, 저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많이 동안이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는 것 같고 일본 그 반려견 대회 우연치 않게 구경하러 갔다가 이본 씨 팬이어서 정말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밀라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2세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좀 어린 나이에 해주는 게 강아지들한테는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기 때 제가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10살 때 제가 갑자기 위에서 이렇게 밀라를 내려다봤는데 체형이 예전 같은 체형이 갑자기 아닌 거예요. 자궁축농증이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살 때, 11살 때 그리고 수술을 받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유증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쿠싱도 없었던 게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 저를 놀래키지 않고 제가 당황하지 않게 너무나 이쁘게 갔어요. 전조 증상이 없었더라면 저한테 오는 충격이 엄청 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런 증상을 똑같이 저에게 보여줬고 저는 놀라지도 않았고 너무나 의연하고 태연하게 밀라를 안고 제가 대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밀라가 이렇게 가는구나. 되게 정신을 멀쩡하게 차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밀라랑 안 해본 게 없어요. 너무 예뻐하고 늘 함께했고 안 가본 데가 진짜 거의 없어요.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 밀라한테 줬어요. 밀라를 제가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스톤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뜨거운 과정을 또 얘한테 맛보게 한다는 게 제가 못할 짓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저를 질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유기견들을 데리고 와서 새 생명을 줘야지. 엄마도 아픈 강아지를 보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저 역시도 엄마도 아프고 아기도 아프고 아직은 제 토양이 아픔이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케어해주고 이러는 과정 자체를 제가 할 수 있는 토양이 못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TV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강아지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유기견들에 관련된 봉사 내용이 있으면 꼭 가서 참여를 하고 싶어서 매번 그런 것들은 거절하지 않고 제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반려견이 주는 서로의 이런 행복한 교감 충분히 느껴보라고 하고 싶지만 나는 집에서 나가면 혼자 있어야 될 것 같고 직장에도 못 데리고 갈 것 같고 이런 게 벌써부터 걱정이라면 저는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한 표입니다. 오른손이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손이 모르게 하는 게 사실 저희 공인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아, 이왕 하는 거 오른손이 착하다고 하는 일 왼손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시원이랑 의견이 맞았고 매달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저녁도 먹고 또 어떤 봉사를 할까 회의도 하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효도를 하고 그리고 연애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지금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나 진짜 걱정스럽다. 꿈은 없어요. 나는 이런 게 목표고 이렇게 할 거고 이런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흘러가는 물에 저를 그냥 맡기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